진짜 태어나는 순간은 어떤 부모들도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변하는 순간, 뭐 아이들은 수도 없이 변하죠. 근데 가장 좀 크게 변하는 게 아마 사춘기 아닐까 사춘기. 싶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어요. 그때도 감정특징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원만하게 지나가나 싶어. 네. 그런데 그 무서운 중2도 네네. 잘 지나고 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면서 안녕하세요. 26년 차 직장맘이자 행복한 양육을 원하는 엄마들을 성장시키고 독립시키는 리스펙트 라이프 홍주희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작가님 대단하세요. 그 직장 생활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또 이제 아이도 키우시고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이 네. 키우면서 제가 사실 우리가 부모 교육을 따로 받진 않았어요. 그렇죠. 받을 때도 없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키우면서 소통의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저만의 방식으로 키운 거 있고 그래서 아이랑 조금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감정 공부법 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아, 나를 조금 더 알아가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 코칭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코칭하고 회복 탄력성 얘기를 딱 들으니까 책 제목에 이제 행복한 엄마가 들어 있잖아요. 행복한 엄마의 삶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일을 해야죠.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렇게 또 행복한 육아를 원하는 엄마들이 사실 육아에만 몰입돼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또 독립을 조금 돕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그 결혼을 상상하면서 읽었거든요. 일단 보통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아 이쁘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예쁜 아이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진짜 태어나는 순간은 어떤 부모들도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변하는 순간 뭐 아이들은 수도 없이 변하죠. 근데 가장 좀 크게 변하는 게 아마 사춘기 아닐까 사춘기. 싶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어요. 그때도 감정 코칭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원만하게 지나가나 싶어. 네. 그런데 이제 진짜 원만하게 지나갔거든요. 그 무서운 중2도 네네. 잘 지나고 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면서 약간 입시에 대한 슬 그다음에 그때 코로나가 시작을 돼서 또 학교에 적응을 조금 못하면서 그때 진짜 메가급 후폭풍 났군요. 네, 메가급으로 이제 제2의 사기가 이제 딱 오면 그때 좀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아마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가 네. 가장 큰 성장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갈등은 사실 워낙 가깝기도 하고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작가님 경험을 비춰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어떤 요소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갈등의 주된 원인은 큰 아이가 네.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쌓였었나 봐요. 감정 동안 조금 많이 쌓였었던 게 한꺼번에 폭발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폭발한 뭐 계기가 어떻게 보면 입시라는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또 내가 해도 가능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이제 또 사춘기에 거기에 또 코로나에 거기에 또 학교도 못 갔죠. 그게 딱 2020년 네. 코로나 시작할 때라서 학교도 입학식 학교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또 아이의 컨디션 보고 뭐 네.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갖고 어느 순간 마음도 닫고 방도 닫고 네, 그랬던 그럼 이제 그런 아이의 방황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어떤가요? 찢어지죠. 예, 찢어지죠.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는 또 완벽해야 됐던 엄마였어.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애들한테 네. 못 해준다는 그런 좀 한편으로는 네, 네. 예, 그런 마음들도 많았어 갖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제가 아무리 감정 코칭을 공부해도 막상 내 자식이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왜냐면 감정 코칭은 대화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뚫고 들어갈 틈을 조금 저희 아이가 안 줬어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림에 대한 게 사람이 하루 이틀
틀이면 기다리겠죠. 근데 이게 길어지고 길어지고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초조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얘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진짜 그 잘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할까? 아니면 뭔가가 부족한가? 결핍인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를 되게 자책하게 이게 내 탓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자책감? 그런 것들로 인해 자녀 교육 쓰신 저자분들을 좀 많이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가 사춘기 때 그 변하는 모습에 당황해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방문을 잠근다든지 방문을 쾅 닫는다든지 아니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화를 내고 애가 갑자기 이런 경험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아이의 감정을 그 부모님이 뭔가 컨트롤 조정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진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죠. 진짜 가장 흔한 게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말 안 하는 거 엄마가 말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거예요. 그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얘가 화를 내고 방문을 잠가 걸고 쿵 하고 들어가지? 진짜 당혹스럽거든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는 부모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조절을 하게끔 하는 거는 가스라이팅 아닐까? 그러네요. 일단은 아기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의 조절을 도와주는 걸 이제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의 감정 코칭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감정 코칭에는 다섯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둔하신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화가 났는지 뭐 심통이 났는지 아니면 슬픈지 괴로운지 모르는 때도 있는데 최대한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포착했으면 이제는 좋은 기회. 얘랑 나랑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대화의 창고를 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감정을 잘 표현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내가 그냥 화났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화난 게 뭔지에 대한 거를 좀 분명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야지만 아이들이 마음을 확 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없으면 사실 경청이 없으면 공감도 안 돼요. 공감이 없으면 경청도 안 돼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공감도 못하고 일단은 아이들한테 관심을 두시고 관심 없는 엄마들은 없어요. 하지만 나의 관심과 애의 관심은 다르다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받고 이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그 아이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는 게 네 번째 단계고 가장 또 마지막 단계가 그러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계가 다섯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해요. 아이의 그쵸. 말을 들을 때도 내가 얘가 이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해결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느라고 이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공감이 안 되면 사실 대화 자체도 하기가 힘들어져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가 났다거나 뭐 짜증을 낸다거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말을 걸기라는 게 더 큰 화를 부르지 않나요? 그럴 때는 일단은 또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냥 기다리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너무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네. 그런데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왜 안 좋았어? 뭐 때문에 안 좋았어? 짜증나죠, 그럼.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그런 작업들이 조금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 좀 청소년기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 모른도 해당될 수 있지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 라든지 뭐 짜증 이런 것들을 표현할지 몰라서 이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내 이 감정을 어떻게 발산하고 분출할지 몰라가지고 좀 아이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정에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해서 자꾸 이런 억누르는 경우 그렇죠. 참죠.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 봐도 엄청 참아요. 슬프고 뭐 기쁘고 맞아요.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민족이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옛날부터 참았어야 됐고 또 남자들은 울지 말았어야 됐고
됐고 또 여자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어야 됐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억누르는 맞아요. 게 익숙해져 있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한이라는 그쵸, 게 한이 맺히죠 이제. 한이 맺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한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도 사실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냥 화나면 화난다 라고 하지 맞아요, 맞아요. 그 화난 거 뒤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우리가 네. 모르는 거야. 사실 알지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뭐 화났다 근데 화난 거 뒤에는 뭐 창피해서 화날 수도 있고 쪽팔려갖고 이런 얘기 네, 그 억울해서 화날 수도 있고 진짜 불행해서 화날 수도 있고 수치스러워서 화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되게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네. 우리는 그냥 아이들은 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화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돼버리니까 아... 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얘를 화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이 참 아름답잖아요. 네. 표현도 되게 사실 네.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감정 언어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부모들도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하는 거죠. 평소에 오늘 엄마가 회사를 갔는데 상사랑 이런 상황이 네.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난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엄마가 화가 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창피함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노출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표현하라는 그런 말들도 많거든요. 네. 책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감정 코칭에서도 나오는 게 아이의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네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런 감정 때문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아이가 표현했을 때 그걸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건 그 안에 있으면 허우적거려서 사실 나오기가 힘든데 누군가 얘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 그 감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힘이 생기죠. 그렇게 감정 표현하는 감정 언어들을 엄마도 부모님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아이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그러한 걸 많이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화여도 다 원인이 다르고 다 다른 화인데 불구하고 우리 다 똑같은 화로 일단 맞아요.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네요. 아이가 만약에 나한테 뭐 화를 낸다 하면은 이 아이가 뭐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교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 그냥 나쁜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화로서 일단 그 아이는 분출을 하는 거고 그걸 부모는 그냥 그대로 받는 그렇죠. 구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 때문에 아이가 왔는데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화났어. 네. 뭐 때문에 화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뭐 얘기를 하면 뭐 선생님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를 혼내셨어. 그래서 완전히 열받고 화나서 울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안에는 억울함이 있는 맞아요. 사실. 그쵸. 선생님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치 그치 뭐 그런 그러면 되게 억울했겠구나 약간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맞아 나 너무 억울해 내가 한 거 아니었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인정받는 것도 있고 공감받는 것도 있고 이게 공감의 시작이군요 이게 그렇죠.